안녕하세요. 팀장님으로 보이는 이 남자, 나이도 어리고 신입사원인 나한테 말을 놓지 않는다. 회사가 참 예쁘죠? 아, 예! 아, 진짜 예뻐요. 그 어디 웹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여기 왠지 삘이 좋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면접 때 무슨 질문 했어요? 지원 동기, 성장 배경 뭐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은. 그러시구나. 빈진호님 씨. 네. 일단 자리로. 네, 알겠습니다. 그 서로 인사들은 하셨어요? 입사 동기인데. 네,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그 진호 씨는 나이가? 저 26입니다. 또 동갑? 원래는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원래는 25. 심지어 빠? 어이. 할 테지만 기획팀에는 김지현 팀장님과 박성환 대리님이 계시고 대표님은 이민섭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마케팅팀에는 익수익 대리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사라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이 대리 말도 잘하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은 조니 워커 캠페인이고요. 위스키를 좀 더 가볍고 청량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빡대기. 또 엑소 보고 있었어? 아, 아니요. 그 트렌드를 보고 있었어. 똥차는 항상 성은이한테만 난리다. 2016년도 서류 파일을 들고 있는 김 팀장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저기가 진호 씨 자리, 여기가 경준 씨 자리예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 저기 대리님. 네? 그 손목에 단추가. 어? 아, 이런 거 지적해주는 걸 싫어하는구나. 경준 씨는 회사 메일부터 만들고 계세요. 네, 쓴다. 야, 너 반지꼬리 있어? 아니, 없는데? 우리 완벽주의자께서 또 단추가 떨어지셨습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첫 출근, 첫날, 첫인상. 그녀의 첫인상은 조금 피곤하지만 새로운,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되는 시간. 오전 8시, 첫 출근 시간 같았다. 둘 다 찐따 같으니까 대충 입으라고. 머리 졸라 빠져질 것 같으니까. 근데 언니 회사에서 왜 그렇게 센 척을 해? 이건 너무 티나? 성은이도 물어보던데 그 질문. 사라씨, 사라씨는 예뻐서 일 안 해도 되겠다. 내 동생 같아서 그래.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무엇을 아느뇨? 야, 미쳤냐? 진짜 성격 이상해.
아, 발 좀 만지지 마. 더러워 진짜. 씨. 짜증. 김 팀장님, 리서치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2호 3호가 타겟인데 위스키를 좀 더 가볍고 뭐랄까 청량, 청량하게 즐기고 싶다는 게 이 타겟층의 리서치 결과란 말이에요. 성은 씨 주관적인, 어? 서브젝티브한 생각이지. 리서치 결과를 주관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 팀장밖에 없을 듯하다. 성은 씨, 회사가 그렇게 성은 씨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둘이 대화할 때 김 팀장은 절대로 성은이를 박대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럼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수정해서 변 차장님께 보고 올릴게요. 됐어, 이차로 좀. 내가 직접 변 차장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대리님 두 번이라면 안 되잖아. 변 차장님, 잠깐 미팅할 수 있으세요? 어? 그럼 그럼. 아, 알지. 저 요즘 좀 속이 상해서. 아, 김 팀장만 알지. 오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똥 차장이 또 나 호출하겠네. 근데 왜 똥 차장이에요? 김 팀장이 싼 똥 다 치워줘서 똥 차장. 진짜 피곤하다 믿고. 박대리! 네! 잠깐 회의실로! 네! 아, 참. 박대리님 미안해요. 깜짝 놀랐죠? Sorry. 아, 내가 진짜 sorry. 김 팀장은 오늘 일찍 퇴근해. 맨날 야근하고 무리했잖아. 김 팀장의 수법은 야근하는 척하면서 회사에 남아있기다. 아, 일을 말이야. 분배도 좀 하고. 아, 얼른 자리 가서 쉬다가 퇴근해. 그리고 박대리. 박대리 일 열심히 하는 건 뭐 알겠는데 말이야. 이런 자잘한 보고까지 김 팀장이 하는 건 이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보고한다고 했는데. 박대리가 얼마나 하기 싫은 것 같이 그랬으면. 김 팀장 재직 일도 많은데 저렇게 저. 아우.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박대리 잘못 아니라고. 김 팀장 울잖아. 김 팀장이 박대리 얼마나 생각하는데. 하지만 사회생활이란 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다. 박대리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말이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사람들은 항상 중간을 선택하고 괴로워한다. 박대리님, 초콜릿 좋아하시면 드세요. 고마워요. 박대리님은 어디 사세요? 귀찮아라. 사당이에요. 사실 중간이라는 것은 연결을 의미한다. 어중간한 선택. 그건 마치 출근과 점심시간을 이어주는 어중간한 시간처럼 사람들을 맛있는 결과로 데려다준다. 오전 10시, 어중간한 시간이다. 우리 이거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한번 마셔볼까? 홍대나 이태원 가면 맛집마다 판매한다고 하니까 각자 시간 나면 지인들과 마셔보면 되겠네요. 그래. 이대리님, 같이 마시러 가요. 경준 씨는 친구 없어요?
아, 전 이 대리님이랑 같이 마시고 싶어요. 경준씨, 경준씨는 여자친구 없어? 없습니다. 회의합시다. 우선 그 조니 레몬, 조니 토닉은 조니 워커의 레몬소다 혹은 토닉 워커 등을 믹스한 것입니다. 위스키를 보다 가볍고 청량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어요. 다들 변 차장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우리 회사 아트모스피어가 정말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을 설렁설렁 하라는 건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 잘 지켜주시고 일할 때 순서에 맞게 보고 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의 시간에는 잡담 금지입니다. 이상. 네. 저 또 왜 저래? 아까 회의할 때 자기가 잡담 시켰는데 자기한테 안 맞춰줘서. 그리고 경준 씨한테 얘기해 버렸는데 경준 씨가 안 받아줬어. 쟤 무슨 남자한테 사랑 못 받아서 안 미친 애 같아. 하지만 굳이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면서 내 쪽을 바라보며 웃은 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너 남자친구 사귄 거 축하할 겸 파티나 하려고. 나 사귄 지 꽤 됐는데 관심 졸라 없네. 아, 오늘 사귀었다고? 오늘 같은 날엔 역시 이런 걸 마셔줘야. 뭐래, 나 사귄 지 꽤 됐다니까. 근데 그거 뭐야? 와인? 칵테일?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걸로 만든 거야. 어, 완전 짠다. 이걸 만들었다고? 편의점에서 산 걸로? 오, 존맛인데. 이게 바로 주아니 레몬이라는 거란다, 촌스러운 동생아.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건데. 내 말 듣고 있니? 언니도 빨리 남자친구 만들어. 그럼 내가 이거 조니 레몬? 만들어줄게. 언니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조니 레몬, 조니 토닉은 위스키를 보다 가볍고 청량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죠. 뭐,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인연아. 뭐?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 그걸 왜 먹어? 찍고 있는데. 내가 한 것까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언니가, 어? 뭐야, 경준 씨? 아니, 그 여기 줘요, 제 파일. 마지막은 종류가 다양하다. 1년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그리고 지금은 오전의 마지막. 마지막의 뒤에는 시작이 있다. 오후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오전의 마지막 같은 설렘을 준다. 지금은 오전 11시, 오전의 마지막 시간이다.
뭐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자, 우선 전달 사항. 똥 차장은 절대 회의 전에 먼저 자료를 보지 않는다. 근데 그 조니 워커에서 말한 쟈니 레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할 때 경준 씨가 말씀드렸었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냥 회의 시작 전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김 팀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닌 척한다. 조니 레몬 조니 토닉은 조니 워커의 레몬 소다 혹은 토닉 워터, 진저 에일 등을 믹스하여 만들죠.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지난 컨셉 회의를 통해서 슬로건은 이렇게 나왔고요. 디자인 시안은 지금 갖고 계신 디자인 시안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디자인 시안 첨부돼 있어요. 보여주면서 설명해 달라고요. 미팅 결과 현재 정해진 컨셉에 맞게 정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미리미리 안 줬어요? 그거 제가 이대리님한테 받아서 변 차장님께 바로 보고 드렸는데요. 김 팀장님이 아직 누가 그렇게 알아요? 지난번에 변 차장님이 저한테 바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변 차장님은 총괄이지 이 프로젝트 담당은 나예요. 그래서 메일로도 공유 드렸는데 아직 확인을 못하셨어요. 굉장히 가볍고 젊은 느낌이네요. 네, 타겟층에 맞게요. 그래도 라이트하면서도 헤비하게, 프레쉬하면서도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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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나 지금 다른 클라이언트가 와서 지금 나가서 저 미팅 좀 하고 올 테니까 그 중요한 건 그 김 팀장한테 전달하고 김 팀장 정리해서 나한테 좀 올려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박대리님이 아이디어낸 거죠? 뭐 일단 시안이니까 한 번 더 회의를 해봅시다. 초콜릿 드릴까요? 머리 아프시죠? 대리님, 디자인 시안 말이에요. 컨셉을 좀 바꾸든가 뒤집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이 대리님도 다른 방향으로 이미지 서치하고 있더라고요. 아, 왜요? 2535 세대 타겟층도 맞는 말인데 지금 시야는 좀... 네, 그럼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변 차장님께 공유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요. 디자인 시안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면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진호 씨랑 경준 씨도 헷갈려 할 것 같고 다른 방향의 시안으로 진행해야 할 듯. 이거 김 팀장님이 시키셔가지고 다시 프린트해 왔습니다. 방금 회의한 디자인 그 똥차 변 차장님 때문에 바뀐 거라면서요. 전 박 대리님이 대신 디자인 시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변 차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번 타겟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나 봐요. 커피 한 캔 하시겠습니까?
엑소 아닙니까? 엑소 좋아하십니까? 그럼 잘생긴 게 최고야. 아, 잘생긴 거. 응. 아, 근데 평소에 엑소 보면 걔 마음이 평안해서 없거든요. 그 디자인이랑 그 기획안이랑 그 슬로건 그거 다 대리님 아이디어 내신 거죠? 네. 아, 근데 그것보다 왜 여기저기 거짓말 쳐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이냐고. 답답해. 그 저 대리님이 좋아할 만한 비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나이 무거워요. 그 경준 씨가 이 대리님 좋아한대요. 대박. 아, 진짜요? 아, 왜 이자예요? 아, 대박!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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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사람한테 좀 얘기해야 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경준 씨, 미안해요. 그래도 박 대리님 기분이 좋아졌어요.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면 따분하고 졸린 오후가 찾아온다. 그리고 오후의 따분함을 지워줄 캔커피도 있다. 누군가에게 캔커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지금 오후 1시이다. 여보세요? 나 진짜 입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 아, 뭐가? 경준 씨가 너 좋아한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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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준 씨, 이따 퇴근하고 시간 되면 술 한잔 할래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할 말도 있고. 좀 이따 봐요, 그럼. 대리님. 경준 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나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미안하지만 난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마음 접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리님. 아, 네.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좀 늦었네요. 아, 짠. 인형 뽑기 있길래 하나 뽑아왔어요. 우와, 인형 뽑기 잘해요? 네. 아, 아니에요. 이거 대리님 드리려고 뽑은 거예요. 진짜요? 고맙네요. 아, 왜 경준 씨랑 같이 있으니까 긴장이 풀리지? 근데 할 말 있으시다고. 경준 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나 좋아한다면서요? 네, 저 대리님 좋아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턱대고 고백했죠. 이렇게 고백한 날에는 어떤 술을 마셔야 하나. 아, 이게 저기요, 아닌데. 여기 조니 레몬 두 개 주세요.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땐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갑다 싶어서. 그리고 내가 어렸고. 그래서 신고는 하셨어요? 신고? 뭐 성희롱 신고하면 뭐 해결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내가 이런 일에 꼬인 게 멘탈 바사삭인데 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신고를 하면 어? 뭐가 되는데. 난 그냥 회사에서 쉬워 보이는 여자가 되겠지. 만만한 여자, 사내 성희롱의 주인공이 되는 거 경준 씨라면 하고 싶겠어요? 물 좀 드실래요? 그리고 내 동생 사랑이도 다 알게 될 텐데 말하고 싶겠냐고요.
내가 왜 경준 씨한테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제가 믿음직스러우신가 보네요. 이런 거 들었는데 왜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크게 반응해서 같이 화내거나 그러면 좀 풀릴까요? 대리님 기분이? 전 항상 그냥 듣고만 있을게요. 언제든지 불러서 편하게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대리님 이야기는 정말 듣고 싶거든요. 고마워요. 들어줘서. 아침처럼 쌩쌩하기도 힘들고 퇴근을 준비하기도 이른 시간이 되면 긴장이 풀어진다.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후 3시. 그녀가 항상 자연스러울 수 있게 오후 3시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드신 거 치워드릴까요? 아니요. 아직 다 안 먹었는데. 근데 저희가 영업시간이 다 끝나가지고요. 10시인데. 그럼 제가 할게요. 예. 뭐야? 왜 지가 가? 씨, 회의 내용 정리해서 카톡으로 좀 주세요. 네. 김 팀장은 대리라는 직급 대신에 이름을 부르는 걸 잊지 않는다. 김 팀장이 성은이를 열받게 하는 방법이다. 팀장님, 회의 정리입니다. 이용. 이것도 김 팀장이 성은이를 열받게 하는 방법이다. 오, 회의 자료 정리한 거야 벌써? 이야. 뭐 짧은 회의였으니까요. 짧은 회의였으니까요. 님이 회의 정리한 한 진짜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아, 빡대리 간 거야. 그리고 조니 레몬 프로젝트 말이에요. 지난번에 변경된 디자인 시안 관련해서 한 번 더 미팅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변 차장님 시간 괜찮으세요? 어, 그럼 그럼. 그거 벌써 내가 정리해서 전달 드렸어. 근데 다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 팀장님도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선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디자인 시안은 A가 아닌 B안으로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는 잦은 회의 때문에 경준 씨와 진호 씨에게 혼동이 있을 거라고 김 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저희 때문에 그러신 거면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잘 배우면 됩니다. 그럼 경준 씨랑 진호 씨는 괜찮은 걸로 하고. 근데 그건 경준 씨랑 진호 씨가 초이스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컨셉이랑 슬로건에는 저 A안이 더 어울리네. 깔끔하고 청량해 보이고 그 가벼운 느낌으로. 아, 그럼 차장님은 A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나는 신경 쓰지 마. 뭐 나야 뭐 어차피 총괄이고 그냥 컨펌만 확실하게 받아가. 네. 근데 저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 잘했다. 근데 저 삐아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잖아. 그냥 모든 팀이 회의해서 저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어이, 김 팀장 수고 많았네. 근데 기본적으로 박 대리님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 대리님, 짱이십니다. 이야, 박
박대리. 오, 박대리 잘했다. 굿! 굿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시안을 안 바꿔도 되겠네요. 다행이에요. 이 대리님 일도 많은데. 이 대리님, 회의 소집 잘한 것 같네요. 쓸데없이 일만 두 번 할 뻔했다, 그치? 아, 네. 김 팀장은 화가 났다.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 담당은 나예요. 이슈 관련해선 나한테 물어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랑 경준 씨가 박 대리님 디자인 시안이 더 좋다고 의견을 내가지고. 진호 씨, 지금 시안이 좋고 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호 씨는 성은이를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눈치도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박 대리님. 엄지 엄지 착, 엄지 엄지 착. 진호 씨!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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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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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님, 초콜릿 좋아하시면 드세요. 대리님은 어디 사세요? 사당이에요. 매일 밤 걷던 길을 아침에 걸으면 생소하다 느껴진다. 매일 보던 사람을 오늘 또 다시 보니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 낮도 저녁도 아닌 오후 5시 같은 분위기. 기분 좋게 애매하고 낯선 시간이다. 와, 벌써 7시네. 자, 짠짠! 짠짠! 아이고 진짜 맛있다. 전에 먹었던 거랑 또 맛이 다르네. 그거 조니 레몬 아니에요? 이건 조니 토닉. 오, 완전 짱이다. 오늘 이 대리님이 조금 들떠 보이네. 근데 김 팀장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데요? 불금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있는데 아 자꾸 김 팀장 이야기하지 마요. 네, 죄송. 아, 근데 너무 좋다. 분위기도 좋고 안주도 맛있고 술도 좋고 이거 진짜 상큼해요. 저처럼. 아, 상큼하면 박성훈이죠. 박상큼 박상큼 박상 박상큼 아니요 박상큼 더 크게 박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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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있어. 사라 쟤는 뭐 저렇게 완벽주의자인지 몰라. 그래서 일도 잘하시나 봐요. 근데 좀 다가가기 무서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착하긴 엄청 착해요. 그리고 이쁘잖아요. 아, 박 대리님이 훨씬 이쁘고 귀여우십니다. 아이디어도 항상 반짝반짝하시고요. 그걸 왜 잊어버려요? 그럼 언제 얘기해요? 아, 맨날 이뻐면 맨날 좀 얘기해주지. 아, 맨날 이뻐요. 맨날 이쁜데 어떻게 이쁘다고 막.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옆 테이블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하셔서요. 아,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 잘 모르겠고요. 시끄럽다고. 아, 네, 죄송합니다. 변차장님, 제가 오늘 술 한잔 살까요? 김 팀장이 술 산다고? 아, 웬일이야? 조니 토닉 프로젝트 끝난 기념으로요. 게다가 불금이고. 맞아. 우리 김 팀장이 제일 고생했지. 아, 제가 뭘요. 전 항상 부하 직원들 잘 못 챙겨준 것 같고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김 팀장 진짜 이 마음씨도 예뻐. 아유. 얼굴도 예뻐. 아, 면차장님 진짜 왜 그러세요?
여보세요? 여보! 나 지금 퇴근하고 그 회사 사람이랑 술 한잔 할까 하는데. 회사 사람? 어? 아파? 그래. 알았어. 끊어요. 응. 나도. 아이, 김팀장 어떡하지? 괜찮아요. 사모님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래. 저기 미안해 정말.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술 살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네. 그래도 다 지워졌네요? 다행이다. 밝은 옷이라서 걱정했었는데. 왜 여기 서 있어? 머리 묶으셨네요? 나 이거 닦느라. 풀지 마세요. 이뻐요. 하세요? 손잡아도 돼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나 좋아한다면서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랑 사귈 거예요? 좋아한다고만 말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인형 뽑기 하러 갈래요? 그래요. 갑시다. 다른 길로 갑시다. 방해하지 말고. 금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주말이 있기 때문이다.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 그렇게 목요일도 수요일도 화요일도 월요일도 금요일 저녁을 바라보게 된다. 금요일 저녁 같은 그녀를 자꾸 바라보게 된다. 지금은 금요일 저녁 오후 7시다. 여보세요? 박 대리님. 어디에요? 저 집인데요. 박 대리님 빨리 한잔 같이 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지금 갈게요. 오늘 점심 내기 할래요? 내기요? 소기, 몰아주기. 가위바위보? 사다리죠, 사다리. 사다리 괜찮다. 사다리 되게 괜찮다. 회사는 여전하다. 김 팀장은 여전히 성은이를 미워하고 성은이는 김 팀장을 증오한다. 와, 똥 차장, 아니 변 차장은 야, 배워. 여전히 김 팀장을 챙긴다. 네. 실내가 너무 두터워 김 팀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 듣고 있어요. 또 계속 의견들 내. 20대는 소주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성은이와 진호 씨의 이상한 비밀 연애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 대리님이 항상 아이디어 좋긴 해요. 김 팀장은 좀 우울해 보인다. 경준 씨는 나를 많이 도와준다. 김 팀장님이 일안 말고 이안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든든한 내 편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아, 일하기 싫다. 그럼 여기서 잠깐 시간 때우다 가십시오. 그럴까? 네. 늦었다. 딴 데로 가요. 뭔 딴 데로 가요? 나 빨리 프린트 해야 돼. 향기실. 향기실로. 나 먼저 가. 수고. 네. 퇴근하네? 빨리 가.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커피 드시고 퇴근까지 화이팅! 맞다. 뭐야? 아, 잠시만요. 답답해서. 아, 잠시만요. 사랑합니다, 박 대리님. 회의, 회의. 회의, 회의, 컴온.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아, 정말 잘해. Hey girl. 듣던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우동 게임 시장 보고 있겠지만 오늘 퇴근하고 데이트할래요? 안 됨. 동생이랑 치킨 먹을 거야. 그럼 내일 토요일인데 데이트할래? 생각 좀 해봄.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일상이 된다. 일상에서의 특별함은 특별한 하루에서 온다. 그리고 그 하루는 특별한 시간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신과 나의 시간에서 서로에게 특별할 수 있기를. 웹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컷! 컷입니다! 죄송합니다! 컷! 컷이요! 컷! 컷이요! 컷! 컷! 뭐 한 거야? 오케이.
어디? 아 그냥 센터에 맞춰요. 자. 아. 좋다. 가. 다시 컷. 또 살짝 떨어지고. 이거 기획안 피드백 온 거예요. 기획팀이랑 이야기해 보시고요. 오케이. 진호 씨, 곧 있으면 조니 워커 쪽에서 조니 토닉 관련 미팅 오니까 아메리카노 6잔 10분 뒤에 사오시고 영수 증 꼭 져주세요. 저번처럼 버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이거 기획안 피드백 온 겁니다. 이따 조니 워커 쪽이랑 조니 토닉 관련 미팅 있습니다. 미팅 몇 시라고? 또 시작이다. 15분 뒤면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3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15분 뒤면 3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한 번 더 미팅 있습니다. 오케이, 세르데이. 아이고, 우리 김 팀장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정신 없나 보다. 또 실드 쳐주네. 제가 무슨 아이돌인가? 실드 쳐주게. 변 차장님께는 메일로 자료 공유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 난 왜 프린트 안 해줘? 회의 안 들어오셔서 그냥 메일로 자료 공유만 해드렸습니다. 역시 이대리 일 잘해. 어머, 변 차장님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이대리님, 변 차장님 항상 저러신다니까. 일 잘해도 잘한다 그러고, 일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우리 변 차장님 너무 친절하셔. 김 팀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병준 씨는 왜요?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닙니다. 언니, 발에 휴지 좀 떼. 네? 이 여기부터 있지? 아씨, 더러워 진짜. 먹을래? 다 치워. 우리 똥차란 김 팀장만큼이나 성격이 더럽구만.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데? 오피스 워치 매주 수요일 금요일 기대해 주세요.